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부딪히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든 현실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새 며느리에게 벼이삭을 주고 며느리의 지혜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벼이삭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는 데 지혜와 재치가 중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인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럼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새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 삼형제를 낳아 키워 며느리 셋을 보았거든요. 부모가 늙어 이제 자식들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보통은 마지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지만 이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새 아들보다 새 며느리 중에서 누가 더 알뜰하고 지혜로운지 시아버지가 가려내기로 했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마침 짚신을 삼으려고 짚을 추리다 보니 짚신 사이에 떨어지지 않는 벼이삭 셋이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옳지 됐다 하면서 며느리 셋을 불러 벼이삭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집단 속에 들어있던 건데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라. 며느리들은 벼이삭 하나씩을 얻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맏며느리는 아버지께서 참 알뜰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벼이삭을 한알한알 까서 밥 짓는 데 보태었고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벼이삭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니 잘 보관해야지 하고는 추녀 끝에 비 맞지 않게 단단히 끼워두었고 막내 며느리는 그 벼이삭을 가지고 가서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 벼이삭을 가지고 덫을 만들었지요. 소쿠리로 참새 덫을 만들어 벼이삭을 소쿠리 밑에 놓아두었어요. 마침 눈이 내려 참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왔다가 소쿠리 밑에 있는 벼이삭을 보고 쪼아 먹다가 한 마리가 소쿠리 덫에 갇혀버렸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 참새 한 마리를 이웃집에 가서 달걀 한 개와 바꿨지요. 그리고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탁을 해서 그 달걀로 병아리 한 마리를 까 알뜰살뜰 보살폈더니 자라서 커다란 암탉이 되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 암탉을 잘 길러 많은 병아리를 까 그것을 팔아 이번에는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서 길렀지요. 아침 저녁으로 구정물을 받아다 먹이고 정성을 다해서 돼지는 잘 자라나 새끼를 낳고 그걸 팔아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러고 보니 벼이삭 하나 얻어와서 꼭 새해째 되던 해에 막내 며느리는 큰소한 마리를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불러 새해 전에 나눠준 벼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맏며느리는 한알한알 까서 밥 짓는 데 보태 먹었다 그랬고 둘째 며느리는 추녀 끝에 잘 끼워두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했고 막내 며느리는 그걸로 참새 한 마리를 잡아 병아리를 까고 새끼 돼지를 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모두 칭찬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막내 며느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한 것을 알고 많은 농토와 가업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 경상북도 영주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을 잇는 소백산 중턱에 가면 높고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고개를 중령이라 부르지요. 대나무 고개란 뜻이에요. 이 대나무 고개인 꽤나 산적이 들끓었는데 어찌나 행패가 심했는지 몰라요. 옛날 옛날의 말이에요. 중령의 산적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값진 재물을 빼앗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다루듯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중령을 넘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십여 명씩 떼를 지어 고개를 넘어야만 했지요. 깊은 산속이라 관아의 손길은 미치기 어려웠어요. 또 미친다 한들 산에서 훈련된 산적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단양 고을원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중령의 산적 때문에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보찜장수입니다. 중령을 넘어오다가 산적들에게 물건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또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또께 아뢰오. 저는 한양에 사는 선비인데 중령을 넘다가 도적대를 만나 아내는 산적들에게 용을 당한 뒤 끌려갔고 저는 타고 가던 당나귀와 가지고 있던 돈이며 물건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겨우 도망쳐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고개를 넘다가 재물을 빼앗긴 사람, 욕을 당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단양 고을원님은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이들의 하소연을 듣느라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원님은 고민 끝에 많은 군사를 풀어 산적을 잡으려고 했으나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귀신같이 숨었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는 도적대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중령의 산적들은 갈수록 심한 행패를 부렸어요. 마침내 중령은 산적들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지요. 산적들은 캄캄한 밤에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제 세상을 만난 듯 떠들고 놀았어요. 온 산이 들썩들썩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되자 소백산 산신령은 시끄러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얀 놈들을 봤나?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겠구먼. 소백산 산신령은 산적들을 중령에서 싹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밤잠도 그렇지만 백성들이 산적들에게 허구한 날 당하는 꼴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소백산 산신령은 둔갑술을 불려 머리가 하얀 할머니로 모습을 바꾸었어요. 할머니는 곧장 단양 고을 원님을 찾아갔지요. 옷차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날도 단양 고을 원님은 어떻게 하면 중령의 도적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웬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원님은 할머니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찾아온 백성인 줄 알고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심화자락을 휘날리며 원님이 앉아있는 동원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원님의 한쪽 귀를 쑥 잡아당기더니만 조용조용 속닥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원님의 얼굴에 기쁨이 차올랐어요. 할머니는 바람인 듯 연기인 듯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쪽 저쪽 골짜기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다자구야, 엄마가 왔다. 들자구야, 엄마가 왔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소백산 깊은 골짜기가 부들부들 몸살을 앓는 것 같았어요. 산속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던 도적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였지요. 웬 할망구 목소리가 저렇게 크노? 저놈의 할망구는 우리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네. 산적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도적의 두목도 쿨쿨 낮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놀라 화다닥 일어나 앉았어요. 도적의 두목이 발칵 화를 내면서 명령했어요. 아이고 시끄럽다. 당장 가서 저놈의 할망구를 잡아오너라. 산적 서넛이 급히 중령으로 올라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는 순순히 도적들에게 붙잡혀 속으로 갔지요. 산적 두목이 두 눈을 부라리며 이보시오 할머니, 세상 살기 싫어졌소. 여기가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낮잠을 자다가 간이 덜컥 떨어지는 줄 알았소. 대관절 다자구야는 누구고 들자구야는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즉시 대답했지요. 다자구야는 내 큰아들 이름이고 들자구야는 작은 아들 이름이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와서 두 아들을 이름을 불러대는 이유는 뭐요? 한 500년쯤 전이었소. 두 아들놈이 집을 나갔는데 얼마 전 소백산 중령에서 도적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허겁지겁 두 아들놈을 찾아 달려온 것이오. 할머니 말을 들은 산적두목은 할머니가 헛소문을 들은 모양이구려. 내 부하 중엔 다자구야도 없고 들자구야도 없어요. 하고 쩝쩝 입맛을 다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소문이 들릴 수도 있지요. 지금은 다자구야도 들자구야도 이곳에 없어요.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난 갈 곳이 없는 늙은이요. 아이고 내 아들들아. 할머니는 철퍼덕 주저앉아 꺽꺽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도적의 두목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도적의 두목이라고 왜 감정이 없겠어요? 아무튼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라도 났던 모양이에요. 이봐요 할멈, 마땅히 갈 곳이 없다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너무 늙어서 내 마누라로 삼을 수도 없고 이곳에서 밥하고 빨래하며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산적 소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산적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요. 할머니가 떠나고 며칠 뒤 단양 고을 원님은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중령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큰 바위 앞에 군사들을 숨겨놓고는 신호가 올 때를 기다렸지요. 조용조용 며칠이 지나갔어요. 때마침 산적 두목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산적들은 오랜만에 경사를 맞았다며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걸었어요. 흥청망청 한바탕 놀 준비를 하느라 산적들은 신바람이 났지요. 산적들은 아침나절부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오후가 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술에 취한 산적들은 춤을 추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게 놀아댔어요. 산적들의 술판 놀이판으로 소백산은 떠나갈 듯 들썩거렸지요. 할머니는 산적들을 위해 자꾸자꾸 술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산적들이 흥청대는 사이에 잠시 잠을 내서 산적 수굴 위쪽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고갯마루가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들자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왔다. 산적들은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만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째랭째랭한지 귀에 거슬렸어요. 저놈의 할망구, 목청 한번 걸걸하다. 할멈, 이리 와서 술이나 걸러요. 아들 타령이랑 그만하고요. 할머니는 바위에서 내려와 술을 걸렀어요. 그리고는 산적들이 행여나 의심을 할까봐 이렇게 둘러댔지요. 맛난 음식과 좋은 술을 보니 아들놈이 생각나 불러본 거라우. 그러자 산적 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그런데 할멈, 왜 둘째 아들 들자고야만 부르시오? 큰아들 다자고야 이름은 어찌 안 부르시오?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할머니가 능청스레 대답했어요. 큰아들 다자고야는 좀 이따가 부를 거요. 한꺼번에 부르면 나중에 부를 이름이 없지 않겠어. 산적두목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래도 저놈의 할멈구 행동이 깨림직해. 오늘 술자리가 끝나는 대로 목을 베어버려야겠어. 그러나 원체 술을 많이 퍼마셔서 산적들은 두목의 말을 한쪽 귀로 흘러들었어요. 이윽고 산적들은 비틀비틀하다가 하나둘 나동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술잔을 든 채로 꾸벅꾸벅 조는 놈, 술상 위에 머리를 쳐박고 엎어진 사람, 노래를 흥얼대다가 옆 사람 옷자락에 침을 흘리며 잠이 든 산적, 별의별 놈이 다 있었어요. 마침내 산적 두목마저 술잔 속에 코를 박고 잠이 들었지요. 할머니는 이때다 하고 큰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고갯마루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자구야, 다자구야, 빨리 오너라, 엄마가 왔다. 고갯마루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원님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드디어 산적들이 다 잠이 든 모양이다. 다자구야 신호가 떨어졌으니 단숨에 뛰어내려가 도적들을 무찌르거라. 군사들이 손살같이 뛰어내려와 산적 속을 덮쳤어요.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한 산적들을 굴비 엮듯이 포승줄로 묶었지요. 산적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허둥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할머니는 큰 소리로 산적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니놈들 때문에 서백산이 얼마나 시끄러웠는 줄 알아. 니놈들한테 당한 사람들은 또 어떻고. 이렇게 하여 중령의 산적들은 한꺼번에 모두 잡히게 되었지요. 그 뒤부터 다시는 도적대가 들끓지 않았다고 해요. 단양골 원님은 산적들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큰 바위 옆에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백산 산신령을 위해 제사를 올렸어요. 산적들을 죄다 잡은 할머니는 다시 둔갑술을 부려 소백산 산신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어쩌면 중령에 또다시 산적대가 들끓으면 소백산 산신령이 잠에서 벌떡 깨어날지도 몰라요. 너고지리 이야기. 옛날에 게으름뱅이 세 부부가 살았어요. 다른 새들은 모두 집을 지어 따뜻하게 사는데 이 세 부부는 하도 게을러서 집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이 세 부부한테 자네네도 어서 집을 지어야지. 자식이라도 생기면 거처할 방이 있어야 하네. 하고 권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워낙 게을러서 드른둥만둥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세 부부는 밤새도록 발발 떨면서 지새웠지요. 내일은 세상 없어도 집을 지어야지. 아이 추워. 너무 추워. 그래요 여보. 내일 해가 뜨거든 집을 꼭 지읍시다. 아이 추워. 세 부부는 집을 짓겠다고 굳게 굳게 맹세를 했지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자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밤새도록 춥던 날씨가 확 풀려서 따뜻하고 포근한 게 집 지을 걱정이 싹 가셔버렸어요. 이 세 부부는 밤동안 춥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따뜻한 하늘로 자꾸자꾸 날아오르면서 짓거렸지요. 너걸너걸너걸, 아이고 따뜻해. 너걸너걸너걸, 집을 지을 필요 없지. 세 부부가 하루 종일 그러면서 놀다가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어요. 밤이 되자 그토록 따뜻하던 날씨가 또 추워진 거예요. 세 부부는 또 밤새도록 발발 떨면서 지새웠지요. 아이고 추워. 내일은 해가 뜨거든 세상 없이도 집을 지어야지. 아이고 추워. 그러나 밤새도록 발발 떨다가 아침이 되어 또 따뜻한 햇볕이 비추니까 간밤에 계획했던 것은 다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또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너글너글너글, 아이고 따뜻해. 너글너글너글너글, 개코같이 집을 왜 짓나? 그러다가 밤이 오면 또 아이고 추워, 내일은 세상 없어도 집을 지어야지 하고 벼르고 또 해가 뜨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노고지리들은 밤이면 집도 없이 바들바들 떨며 자다가 해가 뜨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촐랑거린답니다. 너글너글너글너글, 아이고 따뜻해. 너글너글너글너글, 개코같이 왜 집을 짓나? 효자 왕동. 멀고 먼 옛날이었습니다. 바닷가 어느 마을에 왕동이라는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왕동은 일도 잘하고 또 힘도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그는 늘 명랑한 얼굴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아침이면 동네 어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푸르고 싱싱한 참대나무를 한 짐 잔뜩 베어다가 밤늦도록 대바구니와 조리를 짜서 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 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대접하였어요.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즐겨 하시는 과일은 무르고 맛 좋은 감이었습니다. 왕동은 자기 자신도 감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다만 하나리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어머니에게 대접하였지요. 이런 줄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착한 아들에게 감을 맛이라도 보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 왕동은 잠자코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먹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날에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왕동에게 하루는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을 보살폈고 여러 가지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근심하여 착하고 부지런한 왕동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사나운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창문을 뒤흔들었어요. 그러나 왕동은 서슴지 않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생선국을 대접하였습니다. 왕동은 어머니가 잡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왔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맛 좋은 감만은 구해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열리는 감은 없을까? 왕동은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새운 왕동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선녀가 대바구니에다 맛 좋은 감을 하나 가득 담아 들고 왕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동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준다. 자, 어서 어머님에게 대접하여라. 그리고 이 바구니만 있으면 언제나 감이 생긴다. 그리고 선녀는 왕동에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왕동은 선녀가 준 새빨간 감을 보자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꿈을 깬 왕동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이나 물어볼 걸, 일어설 걸. 하나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왕동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 가도 모진 눈보라가 앞을 막았어요. 그러나 왕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갔습니다. 그가 얼마를 더 갔을 때 해는 져서 캄캄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왕동은 아무리 애를 쓰며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고달픈 몸을 쉬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지요. 그러나 왕동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높은 산, 어두운 벼랑길을 더듬어 올라갔어요. 갈수록 눈바람은 윙윙 아우성치고 고달픈 몸은 자꾸만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왕동을 놀라게 하였어요. 아행, 나는 어디서의 어른 놈이냐? 아행. 그 바람에 왕동은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에서 집채만큼 커 보이는 호랑이가 퉁방울 같은 눈알을 번쩍거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매우 겁이 났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소리쳤어요. 오냐, 나는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를 따라가는 왕동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치며 앞을 막느냐? 하고 왕동은 당당하게 꾸짖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더욱 번쩍이면서 으흥!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앞발을 번쩍 들고 왕동을 덮치려고 하였습니다. 용감하고 침착한 왕동은 놀라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얼른 구부렸다가 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양쪽 끝을 쑥 밀어 넣었어요. 왕동이가 손을 떼자마자 대나무 지팡이는 사정없이 쭉 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의 입은 그만 찢어질 지경으로 벌어졌어요. 호랑이는 입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네 발로 땅을 벅벅 커비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때 왕동은 호랑이의 사정을 보아 다시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입에 물렸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는 제 심보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왕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왕동인들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왕동은 달려드는 호랑이 아가리에다 이번에는 더 깊이 대나무 지팡이를 구부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얼른 들쳐가지고 내리쳤어요. 여놈, 이제도 나를 물테냐? 호랑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속지 않았어요. 그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호랑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놈을 타고 먼 길을 빨리 가자. 왕동은
호랑이를 향해 말했어요. 네가 나를 태워가기만 하면 용서할 테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서슴없이 왕동에게 등을 돌려댔습니다. 왕동은 호랑이의 두 귀를 단단히 쥐고 등에 올라탄 다음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왕동을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산을 넘어 벌판을 내달렸어요. 얼마쯤 갔을 때 날은 다시 밝아오고 눈보라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천년 묵은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가도 가도 하얀 눈 속에 앙상한 가지를 벌린 어린 나무들만이 바람에 앵앵 울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들 호랑이를 탄 왕동을 이상하게 여길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천년 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야 고드름이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그들의 말에 허수히 듣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천년 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하고 대답하던 말을 새기면서 왕동은 다시 호랑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왕동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왕동은 호랑이를 멈추고 얼른 땅에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군. 왕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마도 천년을 산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천년 묵은 나무는 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에 흰 복숭아가 열리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여간 북쪽으로만 더 가거라. 삼천리 넓은 벌판을 한 절반쯤 지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고장이 있다. 거기는 학과 사슴과 거북이 다투지 않고 의족해 사는 푸른 동산에 사철 푸른 소나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우거져 있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약을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거라. 하고 돌아서려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니? 우선 그곳을 찾아가자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너는 우선 그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를 내버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효성이 지극한가 아닌가 하는 데 달렸다. 하고는 미처 인사할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동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두리번거리던 왕동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말대로 호랑이를 버리고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강도 몇 번을 건넜고 산도 몇 번을 넘어서 찾아가는 삼천리 벌판의 푸른 동산은 참으로 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봄이 왔어요. 사방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눈을 딴 데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다리를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포근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중한 병을 생각하는 왕동은 이 모든 것을 용하게 견뎌내면서 자꾸자꾸 걸어만 갔습니다. 얼마 후에 왕동은 또다시 커다란 강 앞에 다다랐어요. 그 강 건너에는 유달리 푸른 동산이 바라보였어요. 혹시 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왕동은 한결 기운이 났습니다. 왕동은 반가운 마음이 급히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강에는 뱃사공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왕동은 헤엄을 쳐서 건널 작정으로
옷을 훌훌 벗어 머리에 이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으르릉 땅땅하고 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소나기가 퍼부었어요. 그리고 강 복판이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긴 청룡 한 마리가 머리를 번쩍 축혀들고 불쑥 나타났어요. 그 바람에 왕둥은 그만 아차할 사이도 없이 뒤집어지는 강물 속에 꼴깍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둥은 두 손을 힘껏 내두르며 발을 굴렀어요. 그러나 억센 물결로 하여 헤어날 수 없는 왕둥은 물을 듬뿍 들이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용의 꼬리는 이미 왕둥의 가슴을 친친 감아지고 시뻘건 입을 쩍쩍 벌리며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어요. 야, 나는 어디서 온 놈이기에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그러자 왕둥은 더욱 겁이 났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용서해 준다만 강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만일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때는 영영 강물 속에 빠뜨려버리겠다 하고 후통을 치면서 왕동을 벌판 위에다 휙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이 강을 건너가서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왕동은 다른 곳으로 하여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이 강 복판으로부터 용이 달려와서는 왕동을 꾸짖으며 벌판으로 휙 뿌려 던지는 것이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어리빠질 지경에 이른 왕동은 그래도 한사코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용들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왕동을 꾸짖고 뿌려 던졌어요. 그러한 다툼질이 아홉 번째에 거듭될 때였어요. 금시 비가 먹고 햇살이 퍼지면서 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선녀들이 나타나서 왕동을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선녀가 왕동의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는 너의 효성이 그렇듯 지극한 줄은 몰랐다 하고는 왕동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왕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꿈에 본 선녀였어요. 왕동은 선녀를 따라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창으로 갔습니다. 동산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들이 있고 학과 사슴이 있고 기기묘묘한 바위와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으며 그 아래 푸른 못에는 붉은 붕어와 큰 거북이 서로 의좋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경치에 그만 정신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선녀가 그의 앞에 비단 옷과 꽃신을 내려놓으면서 푸른 못에서 목욕을 하고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왕동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옷과 신발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여기 온 것이지 좋은 옷이나 꽃신이 그리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약이나 어서 주십시오. 하고 왕동은 졸랐습니다. 선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큰 덩어리 하나를 내보였어요. 왕동이 받아보니 그것은 흰 떡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놀려줍니까? 배고픈 나에게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구하기 전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고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천년 묵은 나무에서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라고 하였습니다. 선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복숭아와 함께 이산에서 캔 세 가지 삶과 사슴의 뿔을 비롯하여 27가지나 되는 약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동을
하게 태워 고향으로 보내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보아라 고 하였습니다. 왕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 산에 와서 약을 캘 수 있도록 강에다 나룻배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용들을 쫓아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선녀는 그 자리에서 아홉 마리의 용을 불러 하늘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어요. 용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름다운 동상과 푸른 강물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하고 하면서 그냥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그건 안 된다. 이 땅의 주인들이 너희가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마땅치 않으니 어서 떠나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선녀는 푸른 못 속에서 헤엄치며 노는 거북을 불러내어 너도 이제부터 공연히 헤엄만 치며 놀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다가 언제든지 이 강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어버 건네드려라 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 이름을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하여 구룡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동산은 약이 많이 난다고 하여 약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약초를 캐러 왔습니다. 그리고 효자 왕동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관세음 보살이 지켜준 아이. 스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방 안은 캄캄했지요. 간밤에 피워놓은 향불 냄새만 가득할 뿐 방 안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누군가 분명히 내 몸을 흔들었는데.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어떤 손길이 어깨를 흔들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방 안엔 아무도 없던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꾸었나.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꿈속의 일이 너무나 생시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꿈속에서 자신을 깨운 건 관세음 보살의 손길이 분명했어요.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은 오색 찬란한 구름을 타고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스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한시 바삐 고향으로 가보거라. 고향이라니 속세를 떠나온 스님에게 고향이란 아득한 저승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고향을 떠나온 지 언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 바삐 고향으로 가보라고 하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별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 싶으면서도 스님은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은 법당 앞에 우뚝 솟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고향으로 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넘어 아주 멀리 가야만 했지요. 스님은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결국 스님은 관세음 보살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자 수풍을 앞둔 아이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스님이 머물고 있는 작은 암자는 설악산 깊은 산 속에 숨은 듯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스님의 고향은 충청도에 있는 산골 마을이에요. 스님은 암자를 떠나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스님을 맞아준 건 고향의 을씨년스러운 바람이었어요. 일가 친척이 오순도순 살아가던 고향 마을이 아니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짖지 않는 칙칙하게 죽은 마을이었어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주인인 양 텅 빈 마을길을 비질하고 있었어요. 길가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초가 지붕 위엔 쑥과 곰팡이가 키를 키우고 있었지요.
아, 30년 만에 찾아온 고향이 이렇게 변하다니. 스님은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어요. 옛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요. 식구들이 살아있다면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자신을 반겨주련만 도무지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엔 잡풀만 무성하여 음산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부르고 식구들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지요.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한시 바삐 고향으로 가라던 관세음보살이 생각했어요. 인생살이에 덧없음을 깨우치게 하려고 고향을 찾아가라고 한 것인가. 고향의 옛집 마당에 서서 스님은 혼자 목탁을 두드리며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되뇌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님, 시주를 받으러 오신 모양인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은 얼른 뒤돌아보았어요.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아랫마을에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가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어요. 두어 달 전이었지요. 마을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몽땅 목숨을 잃었다오. 그래서 마을이 텅 빈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오. 이제 겨우 세 살밖에 안 된 사내 아이지요. 아,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진저리를 쳤어요. 할아버지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 살 난 사내 아이는 바로 스님의 조카였어요. 스님은 할아버지의 안내로 어린 조카를 만나게 되었지요. 어린 조카를 보자 30년 전에 식구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어린 조카를 업고 곧바로 설악산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무척 야무지고 영리했지요. 스님을 따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연불도 곧잘 외웠어요. 한적한 대낮이면 다람쥐와 알콩달콩 장난을 치곤 했지요. 어스름역에 울부짖는 산짐승 소리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자의 뜰 앞에서 놀던 어린 조카가 벼랑간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스님은 깜짝 놀라 방으로 생으로 골짜기로 허둥대며 어린 조카를 찾아다녔어요. 호랑이와 늑대가 많은 깊은 산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어린 조카는 천연덕스럽게도 법당 안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불을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론 어이가 없고 한편으론 너무 기특하여 스님은 어린 조카를 꾹 안아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흘러 어린 조카는 5살이 되었지요. 이젠 제법 철이 들고 생각하는 것도 여간 또랑또랑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스님의 말벗이 되어줄 정도로 영특했지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설악산에 일찌감치 찬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이산 저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지요. 단풍에 물든 설악산은 온통 불이 난 것처럼 장관을 이루었어요. 아, 설악산의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다가 느닷없이 겨울이 몰아닥쳤어요. 단풍 든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휩쓸리고 설악산은 사람의 발자취가 뚝 끊어졌지요. 콸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적막감을 한층 더했어요. 스님은 겨울 준비를 하느라 땔나무도 미리 마련해 놓고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도 뽑아 김장을 담갔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일은 겨울 식량을 구하러 설악산 대청봉을 넘어 양양에 다녀오는 거였지요. 워낙 험한 산길이라 조카를 업고 다녀올 수는 없었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스님은 조카를 암자에 남겨놓기로 했지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총명하고 똑똑하기는 하지만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조카를 깊은 산속 암자에 혼자 두고 가기가 꺼림칙했던 거예요. 스님은 조카를 앉혀놓고 몇 번이고 다짐을 주었어요. 절대로 암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무섭거든 관세음 보살을 찾거라. 그러면 무서움이 싹 가실 게야. 조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목탁을 들어 보이는 거였어요. 무서우면 혼자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우겠다는 듯이 그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스님은 두어 차례 더 다짐을 준 뒤에야 등에 바랑을 짊어지고 무거운 발길로 암자를 나설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스님은 설악산 대청봉을 넘어 이웃고 양양에 도착했어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을 때였지요. 스님은 부지런히 식량을 구했지요. 바랑 안에 식량이 그득해졌을 때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혼자 암자를 지키고 있는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무리였어요. 겨울 칼바람이 살을 내듯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스님, 지금 떠나시면 위험합니다. 하룻밤 묵고 내일 떠나도록 하세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말렸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같이 마을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누가 알았겠어요? 이튿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밤새 눈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사람의 허리까지 눈밭에 푹푹 잠길 정도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설악산에는 폭설이 자주 내리거든요. 이듬해 봄에나 쌓인 눈이 녹아내릴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길을 안 떠날 수도 없었지요. 스님은 암자에 홀로 남아있는 조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여기서 머물 수는 없어.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요. 세상 천지가 흰눈에 덮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스님을 말렸어요. 스님,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놓으시오. 지금 암자에는 5살 난 아이가 혼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나는 가야 하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붙잡는 걸 뿌리치고 길을 나섰어요.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났을 때 또다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길이 눈 속에 파묻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정신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가야 해. 어린 조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관세음보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스님을 마을 사람들이 구했어요. 스님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지요. 사흘 날이 지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 몸으론 도저히 설악산 대청봉을 넘을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은 여전히 흰 눈으로 덮여 있었지요.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쳤지만 우뚝 솟은 설악산은 흰 옷을 벗어 던질 줄 몰랐어요. 눈 속에 묻힌 채 배가 고파 울고 있을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그만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스님은 홀로 몸부림치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스님을 돌보았어요. 미음을 끓여오고 꿀물을 타주었으나 스님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암자에 남아있는 어린 조카 걱정뿐이었지요. 몸만 멀쩡하다면 눈밭을 헤치고 설악산을 넘고 싶었어요. 그러나 스님은 하루하루 여의어 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요. 간신히 몸을 추스린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스님을 말렸어요. 아직 설악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님. 아니요, 죽더라도 나는 가야 하오. 스님은 우뚝 솟은 설악산을 향해 비척비척 걸음을 옮겼어요. 도저히 스님을 말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젊은이 몇 명이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칼날 같은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어린 조카 생각뿐이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과 간신히 설악산 대청봉을 넘었어요. 스님은 산꼭대기에서 암자가 있는 산기슭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암자가 있는 곳에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빛은 암자에서 하늘로 빨랫줄처럼 곧장 뻗어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 야릇한 빛이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도 그 빛을 보았는지 놀라 소리쳤어요. 스님, 저기 오색 찬란한 빛이 보여요. 스님은 한달음에 산비탈을 내려와 암자 앞에 이르렀어요. 산 짐승보다 더 빠른 동작이었지요. 스님은 암자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오색 찬란한 치맛자락을 끌며 법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이 뭐라고 물어볼 틈도 없이 오색 찬란한 치맛자락의 주인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나뭇잎처럼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스님은 아 하고 길게 탄성을 질렀지요. 그때 법당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연불을 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주춤주춤 법당 안으로 다가갔지요. 그때 법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린아이가 법당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헉! 스님은 너무 놀라 그만 뒤로 낮아빠질 뻔했어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스님, 이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분명 어린 조카였지요. 아니, 네가 어찌된 일이냐? 어린 조카는 조금도 변한 데가 없었어요. 한 달 전에 해맑은 모습 그대로였어요. 스님은 휘적휘적 달려가 와락 조카를 껴안았어요. 어린 조카가 말했지요. 스님이 시킨 대로 밤낮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절 보살펴 주었어요. 배가 고프면 젖을 먹여 주었고 심심할 때면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뭐라고? 관세음보살이? 네, 방금 전에도 제게 젖을 먹여주고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가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오신 거군요. 스님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았지요. 정녕 꿈은 아니었어요. 스님은 그날로 암자 이름을 오세암으로 고쳤어요. 5살 된 어린 조카가 관세음보살을 만난 뜻을 기리기 위해서였지요. 오세암은 그 뒤 여러 차례 고쳐 지었다고 해요. 오세암이 자리 잡은 내설악은 그 풍경이 천하의 으뜸이라고 소문난 곳이지요. 어떤 사람은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정도예요. 계곡의 물소리는 어찌나 맑은지 마치 신선이 논이는 곳 같다고 하지요. 한 번쯤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에요.